안녕하신가? 안녕하였느냐? 퍼스트룩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션우입니다. 제가 뷰티의 왕인 거 알고 계셨나요? 긴 말 않겠습니다. 션우의 뷰왕실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저는 B입니다. 조금 간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날씨가 습하면 스킨만 바르고요. 건조하다 싶으면 스킨 로션까지 챙겨 바르는 편이에요. 오늘은 스킨만 발랐어요. 아, 근데 오늘은 스킨만 바른 게 아니라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발라주셔가지고 뭘 발랐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발랐어요. 네. 일단은 화보 촬영 전날은 무조건 금주.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그래야 피부가 더 좋아지겠죠? 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스킨은 꼭 챙겨 발라요. 그래서 스킨만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데뷔를 한 지도 5년 이상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건너 배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점수로 매기는 좀 애매하고 라고 하면은 한 65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70점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찬물 샤워와 뜨거운 물 샤워 어떤 것이 근회복에 도움이 많이 될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뜨거운 물로 씻는 게 더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번갈아 가면서 씻고 있습니다. 찬물로 씻었다가 뜨거운 물로 씻었다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면도랑 양치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샴푸를 먼저 하고 바디를 구석구석 잘 씻고 얼굴을 닦아요. 아, 그거는 이제 올인원 제품이 있는데 머리부터 하면은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거품을 잡아서 씻어주면은 네, 그럼요. 아, 양치는 또 따로 해야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전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상큼한 맛이 조금 떨어지고 전보다 좀 건조하고 눈꼬리가 좀 더 처진 느낌? 그래도 관리하면은 몸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냄새? 살짝 오렌지 향이랑 과일, 여성분들이 좀 선호하실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향을 좋아하는 편인데 좀 향수 뿌린 티가 많이 나는 느낌 있죠? 살짝 그 위스키에 오크 향이 나서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괜히 분위기 있어지고 젠틀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저는 B예요. 사실 향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4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좀 다양하게 뿌리는 것 같아요. 비가 좀 온다 큰 날에는 좀 상큼한, 시원한 느낌의 향을 좀 많이 뿌리고 추운 날에는 굉장히 다크하고 어둡고 좀 무거운 향을 좀 뿌리고 탈착할 때는 부드러운 향? 모스키노 하얀색 곰 같은 그런 근데 제 향수는 대부분 진한 느낌이 있어요. 어제는 오후에 살짝 했어요. 평소에 좀 운동하고 좀 신경 써서 먹고 아... A가 맞는 것 같아요. 수영으로 프레임을 잡아놓고 운동을 하면서 살 찌지 않게 조절하지 않았나. 거의 안 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한 게 마지막 수영인 것 같아요. 타고났다고 칠까요? 원래는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운동을 했었는데 기능성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해요. 몸에 구석구석 신경 쓸 곳이 많다 보니까 플랭크나 이제 뭐 버피 테스트나 달리기, 사이클 이 정도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버피 테스트 20회씩 4세트 정도 근데 25번씩 4세트 하면 딱 100개니까 이제 그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서 다리 뻗어주시고 가슴 터치하고 와서 점프 내려가서 오고 터치 점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슴 터치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25개 이상을 잘 안 합니다. 15개씩으로 바꿀게요. 저에게 먹는 것이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도 많은 비중을 두는 뭘 먹느냐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꼭 뭘 먹긴 먹어야 돼요.
준비해 주시는 도시락 같은 거 제때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을 잘 못 지키게 되면은 조금 많이 힘들고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본 건데 건강 레시피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신라면 겉면에 계란 하나에서 두 개, 참치캔 하나 이렇게 먹으면은 단백질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식단이 아닐까. 건강. 네, 맛있게 스트레스 안 받고 먹는 것도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자연스러움. 몸이 좋으면 몸이 좋은 대로, 통통하면 통통한 대로 그 사람만의 그냥 그 자연스러움과 날 것이 고유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퍼스트룩과 함께한 현우의 귀왕실록 잘 보셨누? 나 그대들께 마지막 부탁이 있소이다. 퍼스트룩 매거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오. 퍼스트룩으로 하겠습니다. 퍼펙트하고 스타일리시하고 트렌디한 패션을 퍼스트룩으로 루킹하세요. 모자, 스카프, 키노피 구두, 노노. 매력 발산은 모스키노로 하세요. 네네.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안아달라, 안겨,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